한국 타이어가 중국 전기차 업체 NIO SUV ES6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한다. 사진 등호 한국 타이어 타이어 기업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47400+0 74%가 중국 전기차 기업 NIO의 핵심 모델 ES6와 EC6의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NIO는 중국 전기차 브랜드로 거대 중국 내수 시장을 등에 얻고 급성장 중인 기업이다.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ES6와 쿠페형 SUV EC6를 주력 모델로 내세우고 있다. 한국 타이어는 NIO ES6와 EC6의 신차용 타이어로 벤투스 S1 EV SUV를 공급한다. 이 타이어는 고강성 비드 필러를 장착해 내구성과 주행 성능이 한층 향상된 타이어다. 노면과 접촉하는 트레드 설계를 최적화해 마른 노면은 물론 젖은 노면에서도 우수한 접지력과 제동 성능을 구현한다. 이번 NIO와의 파트너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거둔 성과라 더욱 의미가 깊다는 게 한국 타이어의 설명이다. 중국 승용차 시장 정보협회 CPC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신에너지차,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110만 9천 대로 2019년보다 9.8% 늘었다. 전체 판매량 가운데 신에너지차의 비중은 5.7%를 차지했다. CPCA는 내년 중국의 신에너지차 판매량이 150만 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타이어 관계자는 한국 타이어는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한 발 앞서 대응하며 연구개발, R&D, 투자를 지속하고 전기차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있다며 특히 전기차가 상용화되기 전부터 전기차 세그먼트별 맞춤형 기술 개발 전략을 세워 관련 기술력을 축적해왔다고 설명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샤영 119의 탱경.com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오픈의 탱경.